지난 2020년 인도서 팔린 SUV 4대 중한 대는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26%의 SUV 마켓 셰어를 인도에서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기아차가 인도서 팔고 있는 셀토스와 쏘넷까지 더한다면 마켓 셰어는 더 커집니다. 현대차는 인도에서 메뉴, 크레타, 꼬나 일렉트릭, 그리고 뚜싼 총 4대의 SUV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4년쯤으로 기억합니다. 현대차에서 크레타를 출시했습니다. 그 당시 현대차의 SUV 라인업은 투싼과 산타페, 그리고 맥스 크루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니산이 2011년에 이 주쿠라는 소형 SUV를 출시해서 연간 10만 대 이상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투싼이나 산타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차량이었기에 현대차가 개발도상국용으로 저렴한 SUV를 만들고자 한게 바로 크레타였습니다. 비록 니산 주쿠라는 소형 SUV가 시장에 먼저 진출했지만 현대차도 이 크레타를 통해서 나름 빨리 소형 SUV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현대 크레타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이미 2세대 모델도 출시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직접 2세대 모델의 중국형 모델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타 1세대가 나올 때만 해도 이 개발도상국에서 SUV 시장은 정말 작았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개발도상국에서도 SUV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SUV 수요가 대중화되다 보니 그 수요가 이제는 3열 시트의 6, 7인승까지 그 수요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개발도상국에 산타페나 팰리세이드와 같은 7인승 모델을 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새롭게 나온 차량이 바로 알카자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따로 개발도상국용으로 3열 시트의 SUV를 제작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 크레타 차량에서 휠베이스와 전장을 살짝 늘리고 디자인을 살짝 다르게 해서 이 제작비를 절감하면서 출시한 차량이 바로 알카자입니다. 알카자의 전면부는 크레타와 비슷하지만 이 후측면과 후면부는 전혀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의 인기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전 계약 하루 만에 2만 5천 대의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서는 아주 부진하지만 인도 시장에서의 약진이 현재 아주 두드러집니다. 이 차량의 전장은 투싼보다 130mm가 덜 짧고요. 그리고 전폭 또한 소형 SUV 베이스이다 보니까 투싼보다 75mm가 더 짧습니다. 휠 베이스 정도만 투싼보다 5mm가 더 길고요. 파워트레인은 2.0 페트롤 MPI 엔진과 1.5 CRDI 디젤 엔진이 적용되고 변속기는 6단 수동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가격은 2.0 가솔린 수동 모델이 163만 루피, 우리 돈약 2,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 가솔린의 자동 변속기 모델은 약 173만 루피, 우리 돈약 2,750만 원부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디젤 최상위 트림의 가격은 199만 9천 루피, 우리 돈약 3,05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알카자고요. 이 차량은 인도 시장에서 현대의 고급 SUV 역할을 하는 차량입니다. 개발도상국 모델이다 보니까 에어백은 6개밖에 없지만 그외 편의 사양들은 글로벌 모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e soul of an explorer, Hyundai Alcazar drives you to go further.